부모님 앞에서 아 어머니 밤에 그렇게 라면을 이렇게 끓여 먹고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. 이거는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야. 그치? 그러면 어머님이 생각에 들을 때도 그래, 걔 그거 좀 고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. 그런데 이건 흉이 아니야. 그냥 얘기야, 사담. 근데 네. 어머니 이러다가 아 맞아. 어머니 집에 그자 그냥 게을러 터져서 누워서 TV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. 아주 싫어. 이렇게 얘기하면 흉이 되는 거야. 그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 때리 그냥 짜증스럽게 얘기하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8년이나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부모님 앞에서도 툭툭툭툭툭 나오지만 근데 부모는 그래요. 친정 부모든 시댁 부모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.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잘못한 건 알아. 인정은 해. 근데 욕을 하고 짜증내면 싫어. 아, 내 아들이 피곤하니까 누워서 그러고 있는 거지. 걔가 거기서 누구 싶어서 눕겠니? 겉으로 속은 그렇게 생각하죠. 맞아.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제 남편이 아, 지금부터 감정이 갔는데요. 예, 배가 너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저 너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어머님 앞에서는 정말 뭐 30년 지난 다음에도 얘기할 수 있죠. 근데 어머니 참 아범이 당뇨가 심해서 정말 걱정했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계속 먹이셔. 왜냐하면 식탁에 이렇게 있잖아요.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. 그래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. 지금 50이 됐는데도 내 아들이야.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는 어머님도 데리고 사실 거 아니시잖아요. 아프면 내가 고생인데 어머님이 데리고 사실 거예요? 말은 이렇게 나오지만 나올 순 없잖아. 그렇죠. 그 말을 안 하니까 혈당이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, 거예요.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 그래도 제가요 저렇게 배가 나와갖고 요즘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요 맨날 운동했나 체크하고 어우 그것도 피곤해요 어머니.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거야. 그럼 약간 그래, 보는 정도. 네가 좀 신경 좀 써야겠다 하면서 또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거야. 그러니까 이예수 마당님이 그 모진 얘기를 안 하니까 남편의 배가 안 들어가고 혈당이 안 떨어진다니까. 아니요 그게 틀린 거는 부모 앞에서만큼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얘기해요.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주세요. 둘이하고 있을 때는 심하게 얘기를 하죠. 아니 어떤 거? 저는 부모님 앞에서 특별히 안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가 아니에요. 아니요 부부 싸움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안 반대로 되는 거지. 얘기하면 마누라가 틀리면 장모님 앞에서 우리 엄마 앞에서 그 사이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저 우리는 보고 부부 싸움 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잠깐만. 대화가 좀 격했을 뿐이지 부인은 할 얘기 한 거예요. 근데 왜 하는지는 아니 근데 왜 잘못됐다는 건가? 자기네 부부의 잘못을 부모 앞에서 꼭 그렇게 아니 그래요. 얘기가 났으니 하는 거겠지. 날 잡아서 하진 않았겠지만 셋이 밥 먹다가 있다 보면 자 천장에 형광등 안 갈았어요. 왜 안 갈았냐고 그 얘기 하다 보면 게으른 얘기가 나오고 게으른 얘기는 살찐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연결되는 거지. 대화의 과정 중에 있는데요. 그 대화를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건 누가 자르면 되냐 본인이 자르면 돼요. 자 이제 미안해. 살이 쪘네. 아니 저한테 본인은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. 근데 사모님은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본인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싸움을 하셨으면 역시 말 안 하시면 되고 저는 부모님 앞에서 싸운 적이 딱 한 번 있어요. 신혼 초기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인데 한 번은 집사람이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흉을 탁 보는 거예요.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이렇게 이 감정이 좀 세니까 근데 확 꼭지가 돌아. 그러면서 어머니 얘기 살다 보면 이런 소리를 계속 들을 수도 있겠구나. 이참에 아주 끝을 내야 되겠다 내가. 이참에 아주 입을 봉해버려야 돼. 그래서 내가 그 싸움을 확전을 시켜버려요. 일부러 순간적으로. 그래서 2층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어머니 주무시는데 깨워서 엄마 일어나봐. 얘 얘기 좀 들어봐봐요. 이사 얘기 들어봐. 그래서 한번 어머니도 울고 집사람도 울고 나도 울고 완전히 그 자리를 그냥 왜냐하면 계속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뭔가 내가 더 피곤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싸운 적은 없어요.